자, 이제 농지의 보전 공부합니다. 자, 농업진흥지역 나왔네요. 농업진흥지역.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지.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한대요? 시도지사. 하여튼 무조건 되고 시도지사야. 그쵸? 예. 개발제한구역 누가 지정하죠? 예? 국장. 입지규제 최소구역?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 나머지는?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시도지사라고.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절대농지라고 한다고 그랬죠? 무슨 농지라고 한다고요? 절대농지, 한계농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얘는 무조건 되고 뭐로만 쓰라고? 농지. 농지로만 쓰니까 농지가 아닌 목적으로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가 뭐예요? 원칙.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건 농지의 전용이 뭐 된다? 금지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자,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니까 농지가 다 좋아요, 나빠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좋은 농지예요, 나쁜 농지예요? 다 좋은 농지예요. 농사짓기 되게 다 좋은 농지인데 그 중에서 특히 더 좋은 농사짓기 좋은 농지 있죠? 논 농지가 특히 더 좋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구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농업진흥구역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뭐라고 한다고? 농업진흥구역. 그래서 자, 박스에 두 번째 줄 중간 정도에 보면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뭐라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 그 다음에 보호구역은 흰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게 뭐라고요? 농업보호구역.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그러면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계란후라이. 그래서 노린자이는 뭐라고? 진흥구역. 진흥구역 맞아요? 흰자이는 노린자이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진흥구역의 농업환경 보호하기 위한 게 보호구역.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얘네들은 자, 도시군 관리계획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에만 지정해야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지정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지. 그렇죠?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정도만 알면 되고, 시도지사가 이렇게 지정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의 뭘 받아서? 승인 받아서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지정했다면 이를 뭐 해주라고? 고시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옆에 행위제한 갑니다. 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우리 아까 배웠네. 진흥구역은 아까 농업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 맞아요? 그 얘기는 어쨌든 진흥구역이든 보호구역이든 원칙적으로 전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외 가봅니다. 1번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됐나요? 그 다음에 끝에 보니까 농수산업시험연구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설치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농업인 주택 같은 거, 농업용 시설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1, 2, 3번은 다 공부한 사람은 알 거예요. 농지 전용 뭐하고? 신고하고. 뭐하고? 농지 전용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은 진흥구역 아니래도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군사시설. 무슨 시설이요? 군사시설 설치할 수 있다. 5번에 보면 하천과 같은 국토보전시설.
7번에 보면 도로 같은 공공시설에 설치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공공시설, 군사시설이나 공공시설은 자 지능지역 아니래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보호구역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지능구역이 행위규제가 훨씬 강력하겠죠. 여기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요거는 보호구역에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자 2번 갑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시설 거기다 줄거시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면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요거의 설치를 위해서도 보호구역에서는 전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소득증대 가봅니다. 관광농원사업이면 관광사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면 좀 부지가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요? 넓어야죠. 얼마 미만? 2만 미만. 주말 농원사업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넓으면 안 되겠죠? 얼마라고? 3천. 그 다음에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잖아요. 1번에 보면 개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거. 개개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건 얼마 미만? 1천 미만. 니은번에 보면 공동생활 개선이에요. 공동생활 개선을 위한 거.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같은 거 있죠? 요런 것들은 좀 넓어야 되겠죠? 얼마 미만? 3천 미만. 자, 그 정도 알면 되겠고. 자, 옆에 제일 아래 보면 지능구역하고 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 나와요.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지. 하나의 필지가 이렇게 지능구역에도 걸치고 보호구역에도 걸쳤어요. 어디가 행위제한이 세다고? 지능구역. 지능구역에 걸친 부분의 면적이 얼마면?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됐어요? 자, 요 부분은 지능구역 걸 적용한다 안한다? 안해. 그러면 이 필지 전부 다 어디 거 적용하라고? 보호구역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 정도만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지의 전용이에요. 농지 전용은 시험 문제 거의 다 나오죠. 자, 농지 전용 아까 배우셨네? 농지를 농지가 아닌 목적에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농지 전용. 근데 여기 봐요.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농지라고 했다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에 건 전용이 된다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농지 전용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에? 농업진흥지역 건 원래 돼 안 돼?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요 정도는 된다 이걸 배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배우는 농지 전용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는 걸 공부하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원칙 뭐 받으라고? 허가. 옆에 갑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뭘 받으라고요? 허가. 됐나요? 다만 예외 1번 2번은 협의. 협의 대상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은 신고. 신고 대상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우리 4번하고 5번만 알면 되네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거 농지 전용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천관리청으로부터 뭘 받았다? 허가. 허가 받았는데 또 이중적으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원칙적인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누구라고요? 농장. 그것 좀 알아두세요. 농지 전용 허가권자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그래요.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855페이지 보면 농지 전용 협의 나오죠. 협의에다 동그라미 쳐야지. 협의는 누가 하는 거라고? 국가, 지자체, 주무부 장관. 국가죠. 지자체장, 지자체잖아요. 이자들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장과 밀이 농지 전용에 관련돼서 뭐 하라고요? 협의. 됐나요? 자, 넘기세요. 이번에는 농지 전용 신고예요. 신고는 자, 농업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라 그랬죠? 농업인과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거니까 무조건 되고 누구한테 신고하는 거야?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 됐나요? 1번에 보니까 농업인 주택, 뭐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다 농업인의 일상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거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 구체적으로 공부합니다. 이번 마지막이니까. 자, 여기까지나 옆에 보면 박스 나오죠? 1번 농업인 주택이잖아. 무슨 주택이요? 농업인 주택 신고잖아. 맞죠? 누가 할 때냐? 무주택 세대주가. 누가요? 무주택 세대주가 얼마?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할 때 뭐하라고요? 신고. 됐어요? 두 번째는 농업용 시설이잖아요. 농업용 시설은 규모 보면 농업인이라면 세대당 1,500. 찾으셨어요? 법인당 얼마라고? 7,000. 이해하셨냐고? 됐어요? 아, 그래서 농업용 시설은 개인이 이용하는 거는 세대당 얼마? 1,500. 법인당? 그래요. 넘겨보세요. 4번하고 5번은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이에요.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도 신고죠? 근데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은 공장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자, 세대당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 3,300. 농업용 시설은 1,500. 공장인 유통 가공시설은 얼마까지? 3,300. 농업용 시설은 개인이 이용하는 거니까 얼마? 1,500. 농수산업 유통 가공시설은 공장이니까 얼마? 3,300. 단체당은 똑같죠? 얼마? 7,000.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부지 나오죠? 요거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어렵게 나오면 그것까지 물어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 정도면 뭐 너무 쉽지 뭐 이거. 자, 5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입니다.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뭐 한다고? 복구. 그러니까 얘는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럴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고요. 근데 국가 지자체가 할 때는 허가받는다, 협의한다? 협의. 그래서 1번에 보면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더라. 그러면 건축물이 아니다 이거죠. 뭐라는 거예요? 공작물. 근데 얘는 농지법이니까 무슨 용? 농업용 공작물 부지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이냐? 7년이에요 7년. 1번은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요? 7년. 그 다음에 2번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부지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주목적 사업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토석과 강물을 채굴하는 장소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거는 몇 년간이냐면 5년간. 몇 년간?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뒤에 나와요. 넘겨보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 나오나요? 1번은 몇 년? 7년. 2번은 주목적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3번은 몇 년? 5년. 그 정도만 알면 된다고요. 자, 이번에는 넘겨보세요. 자, 페이지 862페이지 보면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취소 나오죠? 7번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등 2조 본문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반드시 취소 사유가 뭐라고요? 조치 명령 위반. 나머지는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알면 되고요. 농지보전 부담금 갑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가 농지전용 허가받은 자, 2번 뭐 농지전용 협의, 6번 농지전용 신고, 다 뭐한 자예요?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부담금을 납입해라. 이렇게 된 거죠. 분할 납부는 자 부가기준일로부터 자 4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그 3년이 4년으로 바뀌어서 한번 읽어준 적 있는데 그쵸? 예, 그 정도 알면 되고요. 4번에 보면 감면 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 농지보전부담금을 뭐 해줄 수 있다고요? 감면. 국가 지자체가 공용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뭐 한대요? 전용. 3번에 보면 농지 전용 뭐하고 신고하고 전용한대요. 그러면 내라고 깎아준다고. 깎아준다고.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넘기세요. 이번에는 9번 갑니다. 용도 변경의 승인이에요. 농지 전용 허가 협의 신고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서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몇 년 안에 5년 또는 5년 안에 다른 목적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용도 변경하는 거죠. 사용 목적 변경하는 거니까. 용도 변경은 다 누가 알아서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뭘 받으라고요? 승인을 받아라.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농지 전용은 되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지. 일반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는 뭘 받아야 돼? 허가. 누구한테 허가 받으라고 그랬지? 됐어. 아니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틀려. 아, 누구한테 하라고? 아, 농장이라고. 에? 누구라고? 농장. 근데 경미한 건 신고잖아. 신고는 다 농업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지. 그러니까 누구야?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지.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거 당연히 알잖아. 그쵸? 예, 근데 허가권자는 누구라고? 농장. 그래서 얘는 농업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맞아요? 예, 농업인 주택 신고라고. 맞아요? 얘는 무주택 세대주가 세대당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로 할 때 신고 대상이라고. 됐나요?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 있어요? 없어요? 농업용 시설은 세대당 개인이면 개인 거지. 개인이 이용하는 거니까 1500 이하고 법인당 그러면 7000 이하라고. 맞아요?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은 공장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세대당 얼마라고? 3300 이하고. 맞아요? 단체당은 얼마라고? 7000. 이게 틀리다고. 이게 이해하셨어요? 공장이냐 개인시설이냐. 됐어요? 그 다음에 농업인 공동 편의 시설. 이것도 신고지? 근데 이런 제한이 있다고 없다고?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고. 이 정도는. 이해하셨어요? 이 정도까지는 시험 문제 물어봐요. 자, 이번에는 국가나 지자체라면 허가나 신고하는 게 아니라 뭐하라고? 협의하라고. 됐어요? 자, 일단 딱 정리 끝. 이제 요거까지는 너무 쉬워야 돼. 지금은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배운 거 정리해드리면 얘는 못 믿잖아. 그러니까 농취증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얘는 못 믿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얘는 자 못 믿으니까 2년 안에 목적사업에 착수해야지. 맞아요?
얘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 국가지자체가 하는 거니까. 얘는 이런 제약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어차피 농지 전용하는 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 하지만 농업인 생활을 위한 거, 공용 공공용의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뭐 해줄 수 있다고?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한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이 정도에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사용은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대상이다, 아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이자들이 내는 거라고, 전용하는 자가 내는 거라고. 얘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 농업용 공작물 부지로 일시 쓸 수 있죠. 얘는 몇 년? 자, 그 다음에 토속 광물 채굴 장소로 일시 사용할 수 있죠. 얘는 몇 년? 자, 현장 사무소 부지로 일시 사용할 수 있죠. 주목적 사업 기간 네, 이 정도만 알면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근데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받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둘 건 이거죠.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치면 목적 사업에 사용했어요? 사용하고 있던 걸. 자, 몇 년 안에? 5년 안에 이 목적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하면, 사용 목적 바꾸니까 용도 변경이죠.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으세요? 승인 받아라. 요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된다고. 농지 전용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 거의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보전과 관련된 진흥지역하고 농지 전용은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소유와 관련된 걸 알아야지 얘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소유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이용은 아까 뭐 간단하게 공부했죠? 네, 그 정도에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지법도 아주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이번에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요.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농지법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줄 것도 없어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뒤에 있는 문제 있죠? 뒤에 문제 있잖아요. 풀어보시고 됐나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나 이런데 볼 때 보면 농지법 문제 항상 두 문제씩 나와요. 그거 계속 푸세요. 그러면 농지법은 다 맞출 수 있어.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마시고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전체 진도에 대한 평가를 할 거예요. 예,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무 몇 개 맞추느냐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푸시면 돼요. 예, 편안하게 푸시고 괜찮아요.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뭐 그동안 공부한 걸 제가 아는데. 예, 그리고 답안지도 주는데 답안지에 절대 이름 쓰지 마세요. 짜증나요. 예, 이름 쓰면 나중에 답안지 체킹하다 보면 너무 많이 틀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해 누군지. 그래서 짜증나니까 절대 이름 쓰지 마세요. 대신 답안지 체킹까지 다 하세요. 내세요. 내야지 제가 이렇게 딱 판단해 보고 어느 부분이 특히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실,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강의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그거 알기 위한 거니까 그냥 한번 쭉 풀어보세요. 참고적으로 지금 푸는 문제는 좀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풀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분명히 얘기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얘기해 드릴까요? 모의고사 봤을 때 막 90점 넘게 맞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도 요 문제는 70점밖에 못 맞았어요. 모의고사에서 한 50점 맞은 사람들 있죠? 다 3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예.